점차 개그를 짜여진 대본대로 시청자에게 웃음을 줬던 프로그램들은 사라져가고 현실 부부, 현실 육아 등 일상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리얼리티 예능이 대세입니다. 그 인기와 더불어 요즘은 연예인인 남편보다 더 유명해지고 셀럽이 된 일반인 아내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부부 예능이 늘어갈수록 연예인보다 아름답다고 소문난 스타들의 아내, 여배우급 외모뿐만 아니라 내조력 만렙에 남다른 패션 센스까지, 오히려 연예인인 남편보다 일반인인 아내가 아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주부들의 워너비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타의 아내 서아연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섯 아들 독수리 5형제의 엄마이자 천방지축 남편 임창정을 케어하는 서아연을 향한 대중의 평가는 방송에 얼굴을 보이기 전까지 많이 달랐는데요.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것도 애새 딸린 이혼남에게 시집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이 고왔을 리 없죠. 심지어 저작권료 부자인 임창정에게 취집 간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동상이몽 출연 이후 서아연을 향한 평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달라진 네티즌의 태도에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했는데요. 임창정의 엄청난 저작권료 때문에 이미 새 아들이 있었던 이혼남과 그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는 서아연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로 TV에 얼굴을 알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텐데 두 사람은 얼굴을 알리기 전 열애 소식이 나면서부터 엄청난 루머에 시달렸죠. 임창정의 엄청난 재력을 보고 서아연이 일부러 접근한 것이라며 돈만 보고 남자에게 접근한 여우 같은 여자라는 비난에 휩싸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임창정은 알려진 대로 사업 욕심이 대단합니다. 주식회사 임창정을 설립하고 아이돌 제작, 아티스트 관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아내 서아연과 함께 진행하고 있죠. 서아연은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는 취집을 간 것이 아닌 매일매일 출근하는 워킹맘이었던 거죠. 심지어 기획 중인 여자 아이돌 그룹의 데뷔 준비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 길어지며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임창정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소주 한 잔을 포함한 총 160여 곡의 저작권까지 팔아 사업을 꾸려나갔습니다. 이제 자신의 곡을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소문난 저작권 부자였던 임창정은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죠. 가지고 있던 땅까지 팔며 빚을 진 임창정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서아연은 임창정의 문어발식 사업에 결국 분노 폭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임창정은 한때 요식업 사업에 뛰어들어 크게 성공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죠. 손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채 사업을 다시 확장하려는 임창정에게 서아연은 우리 대출 진짜 많다. 보증금은 여기도 월세다며 임창정을 극구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밝히죠. 목 좋은 가게를 봐놨다. 앞뒤로 관공서들이 엄청 많다. 세 달을 공들였다라며 철없는 소리만 해대 서아연의 분노를 샀습니다. 임창정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건 밤낮으로 일만 하는 서아연이 든든히 받쳐줬기 때문인데요. 공연과 방송 출연을 핑계삼아 자신은 소속 가수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반면 서아연은 임창정이 무리하게 벌려놓은 사업들을 직접 하나하나씩 챙기며 분주한 모습이죠. 결국 몸의 이상을 느끼고 병원까지 찾는 모습인데요. 서아연은 괜찮다며 남편을 위해 밤을 새고 KTX로 콘서트장으로 향하는데 그녀의 얼굴엔 일과 육아에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한 사람은 사업을 확장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뒤에서 수습하는 모습에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임창정은 무려 18살 차이가 나는 지금의 아내 서아연과 큰 화제 속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될 서아연과 첫째 아들의 나이 차이가 고작 15살밖에 나지 않았고 무려 세 아들이 있는 집에 시집을 가는 것이라 주변에서 거의 뜯어 말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임창정은 서아연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맥주 서비스까지 주며 심장이 뛰었던 그날을 회상했는데요. 서아연은 임창정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직감하고 집에 돌아와 그에 대해 검색한 후 다가가기엔 너무나 큰 벽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고민에 빠졌지만 고민과 별개로 임창정을 향한 사랑은 점차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연애 초기에 임창정의 아이들을 만나게 됐죠. 서아연은 아빠와 똑 닮은 새 아이가 남이었던 자신을 잘 따라줬던 마음들이 너무 고마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심지어 임창정의 부모님 또한 서아연 편에 서서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는데요. 금지옥엽 키운 딸이 무려 18살 많은 데다가 아이들이 셋이나 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죠.
서아연의 부모님은 결사반대를 외쳤고 중국에서 거주했던 서아연의 친언니까지 입국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임창정에게 푹 빠져있던 서아연은 어머니에게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 나를 제일 행복하게 해주고 가장 사랑해줬던 남자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고 아이를 가지게 되자 결국 허락까지 받아 지금은 장모사랑을 독차지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름답고 드라마 같았던 두 사람의 스토리는 결혼 전까지였던 걸까요? 결혼한 후 두 사람의 모습은 결국 현실 부부였습니다. SBS 동상이 몽투 너는 내 운명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실체는 충격적입니다. 냉장고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건 절대 먹지 않는다는 임창정을 위해 매일 아침 새롭게 반찬을 무려 7가지를 준비하고 남편은 돌솥밥, 아들들은 흰쌀밥을 홀로 차리는데 반면 임창정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며 게임만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정작 자신은 쉐이크 한 잔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고 쓸쓸히 뒷정리를 합니다. 이런 아빠 대신 어린 동생들을 챙기는 큰아들의 모습이 더 기특해 보이는데요. 보다 못해 유치원생 아들들의 세수와 양치질을 부탁하자 그마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임창정. 아이들 육아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고 서아연이 독박 육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와중에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아 천사아연이라고 불리게 되죠. 엄마가 만든 반찬이 최고라는 말 한마디에 고충이 싹 씻겨내려간다며 아이들에게 큰 힘을 얻는다는 서아연. 아이들 또한 엄마를 향했던 마음이 서아연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동상이몽에서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즐기는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흐뭇하게 만들죠. 더불어 두 아들의 진심 가득한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더 애틋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10살, 8살의 친엄마와 떨어져 따로 살아서 엄마가 필요했다고 서아연을 만났을 때 마냥 좋았다는 둘째 아들과 반대로 첫째 아들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싫었지만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고 숨겨왔던 속내를 밝혔습니다. 두 아들에게 엄마는 이제 당연한 존재, 그냥 엄마라며 서아연을 엄마로 온전히 받아들인 모습이죠. 서아연 자신도 재혼가정이었던 터라 새엄마 생긴 마음이 감히 이해가 됐다고 밝혔죠. 서아연의 생일날 두 아들은 편지를 통해 진심을 고백하는데 첫째 아들은 아직 철없고 어리게 굴어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밝게 대해줘서 감사하고 사랑한다. 아빠 잘 챙겨줘서 감사하다고 속마음을 꾹꾹 써서 고백했고 둘째 아들 또한 꽃처럼 고운 우리 엄마, 우리 다섯 명 위해서 항상 고생한다. 꽃길만 걷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라며 서아연에게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개구졌던 임창정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다 컸네라며 기특해했고 서아연은 자신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던 아이들에게 고마워하며 편지 한 통으로 모두 치유된 것 같다고 밝혔죠. 서아연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란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행이었다며 앞으로도 다행일 것이라는 독수리 오형제와 차차부부의 모습이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허나 얼굴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평소 행동을 이제는 보다 조금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죠. 방송에서 얼굴을 알려진 뒤 셀럽의 반열에 올랐던 서아연은 운전 중 셀카를 찍어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심지어 함께 동승했던 두 아들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던지라 더 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다음 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부끄러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 송구하다라며 SNS 게시글을 올리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발빠른 대처와 이런저런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속 시원하게 인정하는 모습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 응원한다. 이제 서아연님 팬이 될 것 같다. 화목한 가정이 보기 좋다 등등 앞으로 더 유명해질 서아연을 기대하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활발히 소통을 개시한 그녀의 SNS엔 워킹맘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남편 임창정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그녀의 노력도 함께 엿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던 임창정 콘서트를 3년 만에 개최하게 되면서 프로 가수 임창정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의 옆엔 천사아연이 존재했죠. 콘서트 8시간 전에 배숙을 만들며 임창정의 목을 위해 힘썼고 요가 강사였던 경력을 남편의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사용했죠. 열창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며 한정식 집을 끌고 가 임창정의 체력을 위해 식사까지 신경 썼죠. 심지어 3일째 강도 높은 업무를 마무리한 뒤 자신은 제대로 쉬지도 못했지만 임창정을 위해 콘서트 때마다 함께하며 임창정의 길을 살려주었죠. 정말 다섯 아이들을 위한 사랑 가득 육아와 회사 일로 외조하고 남편의 건강까지 챙기는 내조까지 못하는 게 없는 원더아연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극복한 드라마 같은 사연의 여주인공인 서아연. 그녀가 보여준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꾸준히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